코드 대신에 authorization 코드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봤어요. 요거는 이전 에피소드와 어떻게 달라진 점인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쇼 패밀리 보시면 이렇게 남편과 그리고 아내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내셔널리티 그래서 국적이 하나 추가되었죠. 그리고 어스 코드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어스 코드가 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패밀리 부분 패밀리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패밀리즈에서 create family by wedding. 웨딩을 통해서 가족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족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한 가지가 웨딩, 결혼을 통해서 독립 가옥, 독립 뭐라 그러죠? 분가? 분가라고 하나요? 독립세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데에 이전과 달라진 코드는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죠. Authorization from the nation 해서 브라이드로부터 브라이드에서 네이션을 불러왔어요. 브라이드가 유저잖아요. 유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저는 기본적으로 belongs to nation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잖아요. belongs to nation. 브라이드는 당연히 소속된 국가가 있을 것이고 그 국가를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은 이몽룡이죠. 이몽룡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스펙션 불러봤어요. 그런 다음에 오스코드를 구성합니다. 오스코드는 네이션즈 모델 오슬라이즈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네이션과 패밀리를 두 개 다 넣어주는 거죠. 이 네이션은 여기서 불러온 네이션입니다. 그리고 패밀리는 위에서 우리 구성한 이 패밀리입니다. 이 패밀리를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듈, 네이션즈 모듈을 좀 볼까요? 네이션즈에서 오슬라이즈 이 부분입니다. 네이션과 엔티티. 지금 이 엔티티에 들어가는 것은 패밀리가 들어가죠. 해서 지금 네이션 프라이빗 키는 그냥 한국을 불러왔습니다. 하드코딩한 거예요. 나중에 실제 상용 버전을 만들 때는 사용자의 국적에 따라서 그 국적에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를 그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단체에서 불러와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오스코드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시각, 이 성인 시각이죠. 성인 가족으로서 성인된 시각과 그리고 이 가족입니다. 엔티티는 지금 현재는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시리얼라이즈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그니처를 만들어내죠. 이 시그니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전에 우리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코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오스코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나요? 이거는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 한국이죠. 한국의 파블릭 키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오스코드를 불러오고 오스코드가 만들어지면 패밀리도 마찬가지 네이션을 프리로드 시켰습니다. 패밀리 스트럭트도 마찬가지 보시면 belongs to nation이죠? belongs to nation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불러올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현재는 처음엔 nil일 거예요. nil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오스코드와 그리고 네이션과 nationality 내셔널리티는 네이션의 네임이죠. 이렇게 해서 패밀리를 업데이트 시켜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본 것처럼 내셔널리티는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어스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스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 가족이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이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가족 세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